여러분 안녕하세요. 더기어의 채은입니다. 자 여러분 요즘 여름이 너무너무 더웠잖아요. 근데 여름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시원한 가을도 아니에요. 지금 여름과 가을 그 중간 어디쯤 와 있는데 아, 또 가을하면 또 그렇게 또 건조해지잖아요. 또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이 또 이렇게 쩍쩍 갈라지기도 하고 또 피부가 이렇게 거칠거칠해지기도 하는데요. 그 건조함을 물리쳐줄 새로운 녀석을 들고 나왔습니다. 자 바로 미니 가습기인데요. 자 이 박스에서부터 벌써 라이언의 귀여움 보이시나요? 저는 또 게다가 카카오 프렌즈 중에서 가장 귀엽게 생각하는 캐릭터가 바로 요 라이언입니다. 자 그래서 이 조그맣지만 우리들의 수분을 팡팡 보충해줄 라이언 무드 등 가습기를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할게요. 지금 제가 언박싱 하고 있는 이 라이언 이외에도요, 어피치, 리본 라이언, 후드 라이언, 이렇게 총 4종류가 있습니다. 자, 우선, 이렇게 열어보면, 사용 설명서, 그리고 이건 여분의 필터, 그리고 두구두구두구 대망의 라이언 가습기 본체입니다. 여러분, 이 색깔 보이세요? 뭔가 블루 블랙도 아닌 것 같고 또 그렇다고 완전 블루도 아닌 것이 고급진 파란색인데요. 무엇보다 가장 시선 강탈인 거는 요 라이언이겠죠? 아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물이 나오는 토출구가 자리 잡고 있어요. 그리고 또 주변을 쓱 보면 이렇게 하나 띠지 같은 띠가 보이죠? 요 띠가 바로 무드등 라인이고요.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물의 수위를 알 수 있는 물탱크 게이지까지 자리 잡고 있습니다. 또 뭐 있나요? 아 밑에 이렇게 논슬립 방지 패드가 있어서 막 이렇게 책상에서 잘 안 밀리죠. 혹시나 우리 사무실에서 사용하실 때 혹은 우리 학생들 책상에서 사용했을 때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도록 논슬립 패드 완전 센스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라이언 바로 밑에 5핀 충전 단자가 자리 잡고 있는데 아 이거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다 이렇게 줄을 꽂고 사용했을 때 혹은 넘어지거나 물론 물이 새진 않겠지만 혹은 여기 물이 들어가면 조금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여분의 필터가 있는데 지금 필터는 여기 하나가 장착되어 있는 상태라고 해요. 무엇보다도 가습기는 청결이 생명이잖아요. 그래서 이 여분의 필터를 매번 교체를 해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고 깨끗한 가습기 생활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 그리고 사용 방법은요. 원터치 버튼 동작 방식인데 한번 누르면 전원이 켜지고 일반적인 가습 모드고요. 한번 더 누르면 인터벌 모드, 그러니까 3초 후 분사하고 2초는 정지되는 인터벌 모드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 누르면 전원이 꺼지는 아주 초간단 사용 방법이고요. 가장 중요한 거죠. 버튼을, 이 전원 버튼을 2초에서 꾹 눌러주면 은은한 무드등이 전등된다고 하고요. 또 반대로 또 두 번 눌러주면 무드등이 꺼지겠죠? 자 그리고 더불어서 넘어지거나 8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지는 똑똑한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다고 해요. 자 그리고 버튼을 한번 누른 1단계 기본 동작 시에는 4시간에서 5시간 동안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인터벌 모드는 그의 2배죠. 8시간이나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자 그리고 이게 뚜껑이 이렇게 분리가 돼요. 그렇다 보니까 세척도 무척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분 필터 잠깐 말씀드렸는데 필터 교체도 너무 어렵잖아요. 일단 딱 이렇게 껴서 스프링 사이에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저처럼 아 너무나 귀찮아 귀차니즘이야 끝판왕이 하시는 분들조차도 이 가습기 생활 하시는데 별로 무리 없으실 것 같아요. 이상 지금까지 이 귀여운 카카오 우리 라전무와 함께한 카카오 데일리 가습기 언박싱 영상이었습니다. 다음에는 더 재밌는 제품 가지고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. 많이 기대해주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